감기약인데 이 교수님, 이 종합감기약이 어떻게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아, 종합감기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개별 증상에 따라서 감기약을 드시는 것이 더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종합감기약에는 해열제, 콧물약, 기침약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미한 열만 있는 그런 감기에서는 이런 약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딱 맞는 증상에 따른 감기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종합감기약 판매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2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날 경우에는 종합감기약보다는 해열제만 을 먹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열이 일단은 내려야 되니까 병원을 찾아야겠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약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구분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열제가 있고 콧물약이 있고 기침약이 있죠. 네. 자, 먼저 해열제부터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요 성분 해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세트살린신산 이렇게. 아, 진짜 어렵네요. 돼 있는데 이 효능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해열 진통제의 대표적인 성분이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세틸살리실산인데 이런 성분들은 뇌 시상하부에 열 중추에 작용을 해서 땀을 나게 해주고 그리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통증도 좀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이 해열제 부작용으로는 간 손상하고 위장 장애가 있네요. 네, 이런 성분들이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주거든요. 그래서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간 손상을 시켜서 간 기능이 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분이 있네요. 그래서 위험인 분들. 네. 간 손상, 위장 점막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염, 위궤양, 만성 간 질환. 그리고 좀 평소에 과음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열 진통제를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이렇게 어린이 해열제 이런 거 집에 상비약처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먹일 때도 좀 주의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3개월 미만의 영아가 열이 날 경우에 해열제 먹였다가는 저체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먹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수두나 독감에 걸려서 열이 날 경우에는 절대로 아스피린을 먹이시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아스피린의 성분인 아세트살리실산이 의식이 흐려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치명적인 간질환인 라이징군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계열의 해열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5세 미만의 아이한테는 일단 뭐 열감이 있다고 해서 아스피린을 먹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옛날에는 뭐 어린이 아스피린 해가지고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다 들어갔고요. 아이들한테는 그냥 안 쓰는 해열제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덩치가 큰 편이거든요. 많이 크죠. 열 좀 크죠. 네. 살이 많은 거죠. 근데 12살 정도 됐는데요. 용량을 다른 애들보다 많이 먹여야 됩니까, 그럼? 네, 아이들 열 날 때 해열제는 나이보다는 체중에 따라서 용량을 결정을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전 진짜 올바른 아빠예요. 아니, 저는 약을 좀 과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얘는 틀림없이 이게 좀 이렇게 잘라 먹여야 돼. 부족한데. 더 먹여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 절대 아니라 그랬거든요. 기준을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열제의 경우에는 체중 나누기 3을 하시면은 보통 한 번 먹는 표준 용량입니다. 따라서 15kg이면은 5cc 정도가 한 번 먹는 적당한 용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3cc고. 그러면 집사람보다 우리 아이가 더 약을 독하게 먹어도 되는군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무게가 30kg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냥 성인용 해열제 하나를 먹이시면 됩니다. 30kg 넘죠. 네. 집사람보다 지금 무게가 더 나가고 있어요. 그럼 성인용으로 성인용으로 하면 돼요? 예, 30kg 이상이면은 성인용 하나를 먹으면 됩니다. 야, 박준규 씨 아이 다 컸네요. 축하드려요. 성인 됐어요. 앞으로 술 같이 먹고 다니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콧물도 참 난감해서 약을 일찍 먹게 되는 감기죠. 항히스타민제, 페니라민 계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작용을 하나요? 네,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이 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전신 부종이라든지 염증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은 졸음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네요. 예, 보통 일반적인 감기약을 먹고서 이렇게 좀 어지럽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졸리고 나른한 것들은 전부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콧물약이 아니고 해열제나 기침약만 먹으면 졸리진 않군요. 네, 항히스타민제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네. 근데 주의할 분들이 환자분들 계시네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는 전립선을 더 커지게 만들기 때문에 갑자기 소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요폐색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네. 저는 기침약 제일 난감할 때가 많아요. 기침감이 오면. 자. 진해 거담제. 어유 성분이 좀 아유. 길군요, 선생님. 어떤 작용을 하나요? 메토판. 진해 거담제는요, 이렇게 성분하고 관계없이 하는 역할이 기관지 점막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가래를 삭혀주는 역할을 해줘서 이제 기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예. 네. 근데 부작용은 이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불면증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일부 이렇게 기관지 확장제의 경우는 심장 박동을 빨리 해주고 혈압을 상승시켜주고 손이 떨리게 되고 그리고 불면증, 소화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주의해야 될 분들은 심장병. 네. 이제 심장병을 앓고 심장이 좀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서는 진해 거담제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애가 일단 감기 증세 있으면 이제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뭐 해열제나 뭐 하여튼 감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감기약을 먹였는데 너무 계속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서 이게 다른 병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오히려 병을 키워서 간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별다른 감기 증상이 없이 열만 날 경우에는 요로감염이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바로 가보시는 게 좋고요. 또 아이들은 그 코와 귀를 연결해주는 이관이 짧아서 중이염도 잘 생깁니다. 감기 기운이 한 3, 4일 있은 후에 다시 열이 나거나 할 경우에는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것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감기가 보통 일주일 정도면은 대부분은 낫는데 일주일 이상 감기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도 한번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타민 건강 신호등 오늘은 면역력 왕을 뽑겠습니다. 야 정말 이 왕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피해갈 수 없습니다. 후보들의 댄스 몸풀기가 있겠습니다. 먼저 후보들 소개합니다. 천연마 아나운서 음악 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2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면역력 왕 2위는 누구? 자신 있는 얼굴. 이런 기분이구나 이게. 연예대상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요. 네. 2등은 해야지. 한여름이 2등 2등 괜찮은데. 자, 윤정수 씨보다 위에 있겠죠 내가. 왜 내가 기준이어야 해? 내가 기준이에요. 2등이면 과연 윤정수 씨와 전현무 아나운서의 싸움이 될지. 네네. 2위 열어주세요.